간을 새우젓으로 했어요. 간을 해서 새우젓 젓국갈비. 아, 새우젓국 젓국갈비. 젓국으로 간을 맞춘 거예요, 이 음식에. 강화도의 명물로 자리 잡은 젓국갈비는 돼지고기와 갖은 채소를 넣어 끓인 강화도의 토속 음식으로 새우젓만으로 간을 한 것이 특징인데요. 고려시대 강화도로 피난 왔던 임금님께 올렸던 음식이며 강화 지역민들이 즐겨 먹던 서민 음식이기도 합니다. 일단 비주얼은 맑은 전골 전골 같아요. 아주 검소한 음식이면서도 맛이 좋아요. 맛을 한번 보시겠어요? 떠드릴까? 네. 내가 송골송골 씨한테 송골송골 이쁘게 떠드려야지. 새우젓만으로 간을 맞추는 젓국갈비.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하다 궁금해. 우선 국물을 먼저. 국물 먼저. 고기가 들어가 있고 이제 기름기가 있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느끼할 줄 알았는데 칼칼하고 시원해요. 감칠맛이 나요. 먹어도 먹어도 계속 땡기는 게 그 감칠맛은 새우젓 맛. 새우젓 맛. 맞죠? 새우젓이 맛있어요. 젓국갈비 맛의 비결은 바로 강화산 새우젓.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강화도는 영양염류가 많아 새우젓 맛이 특히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육질이 부드럽고 염도가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한 잔 땡기는 맛인데 한 잔도 불러일으키고 또 해장으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할머니가 시골에서 해주는 그런 정겨운 맛. 시골 음식이 아주 그대로예.